오늘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무력화되는 악한 시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이제부터 오늘 19장 중반부터는 이제 도망치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숨어 있거나 그래도 사울이 부르면 가서 이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또 일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그 창을 피하자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도망갔는데 집으로 또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할때또 미리 또 도망을 가서 살아났죠. 이제 그 사울은 고의적으로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시켜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산채로 내가 직접 죽이겠다. 그렇게 아주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이제 무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다윗이 이제는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전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좀, 이 내용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울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애쓰지만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아마 이런 일들이 이후에도 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나이옷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18절의 행동을 보면은 도망쳤다. 그런데 어디에게 갔습니까? 사무엘에게 갔다. 한동안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그 이후에는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는 것을 통해서 사무엘을 잊혀졌던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이제 도망가는 시작에 그 모든 과정을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하면 아주 오늘 사무엘상의 대표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갔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제 그동안 본인이 속으로 힘들어도 누구에게 찾아가서 말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말 개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군대를 보냈어.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아예 공개적으로 잡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피신해야 되고 도망자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에 나이옷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갔는데 이 모든 것을 듣고 사무엘이 다윗을 나이옷으로 데리고 갔다. 나름대로는 안전한 곳에 피신을 시켰겠죠.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보니까 누군가 다윗을 숨겨준 사실을 또 사울 왕에게
이것도 이게 새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울을 돕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사울에게 또 선 사람들, 아마 다윗을 신고하면, 다윗을 알려주면 보상하겠다라고 권력에 줄 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해도 사람들은 모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악한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좀 잘 숨겨지고 알려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를 통해서 다윗이 숨어 있다는 사실조차 어떻게 돼요? 또 알려져요. 숨기려고 일부러 알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또 알려져요.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을 보면 재밌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언자들의 무리가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서서 예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들도 예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을 보냈는데 예언자들의 무리가 예언하는데 그때 누구에게도요?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예언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다.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놀라운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뭐 이들의 예언이 뭐 어떤 실제적인 어떤 예언자들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뭐 그런 예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 무리 속에 함께 왔을 때 그들에게도 어떠한 그 반응들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막 내려와서 예언하게 됐다 이 말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와서 이들이 원래는 뭘 해야 되죠? 다윗을 잡으러 온 거잖아요.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막 예언을 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다윗을 잡으러 온 건데 그 다윗을 잡는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일들이 이후에도 또 쉽지 않죠. 자기들이 다윗을 잡으러 지금 어떻게 보면 군대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의 무리에, 예를 들면 어떤 은혜 받는 무리라고 해봅시다. 은혜 받고 막 통성 기도하고 예를 들면 막 하나님을 찾는 막 기도하는 무리에 두루와서 모여 거기에 같이 흡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목적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에는 사람 잡으려고, 이 다윗 잡으려고 소수의 인원을 보냈다고 합시다. 뭐 너무 티나면 또 도망갈까 봐. 처음에 소수의 인원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예언하는 무리에 그 속에서 같이 예언을 했어요. 동화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황홀경에 빠졌다. 함께 막 은혜 받는 무리 속에서 같이 은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더 많은 사람들을, 두 번째, 더 많은 사람을 보냈으면 그 중에 몇 사람이라도 다윗 잡으러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지금 다윗이 여기서 뭐 도망갔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철저하게 이제 그 나욧이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누가 잡으러 와도 그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것은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뭐 장을 피하고 전쟁에 나가면 막 승리하고 이제는 도망 왔는데 도망한 곳까지 여러분 누가 찾으러 왔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 안 가요. 다윗은 있어요. 사무엘도 있어요. 그런데 적들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세 번째 사람들을 또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어떻게 돼요? 그 예언하는 무리에 또 흡수돼버리는 거예요. 적들이 잡으려고 왔는데 그 적들이 다윗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떤 싸움이 일어났거나 뭐 어떤 무슨 누가 설득을 했거나 전혀 그게 없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공격하고 잡으려고 왔다가 그 사람에게 뭐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을 말한다. 뭐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해볼까요? 뭐 남편이 막 부인을 핍박해. 근데 교회 갔어. 은혜 받으러 갔는데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부인 잡으러 어디로 온 거예요? 부인 잡으러 교회로 왔는데 통성 기도하다가 와가지고 뭐예요? 같이 방언을 말해. 그럼 이상하잖아. 네? 그런 거예요. 네? 부인 교회 간 거 뭐하러 왔는데 머리채 잡아서 집에 끌고 가려고 왔다가 뒤에 앉았는데 뭐를 받아버려? 성령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또 다른 가족들을 보냈어. 부인 잡아오라고.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뭐 엄마가 애들 교회 간 거 잡으려고 왔다가 부인 보냈는데 엄마 보냈는데 엄마가 뭐예요? 은혜 받았어. 그래가지고 또 뭐 이모를 보냈는데 이모도 뭐예요? 은혜 받아 버렸어. 안 들어와 집에 안 와. 애들 데리러 갔다가. 이제 세 번째 이제 22절 봅시다. 시작. 마침내 사울이 친히 라마로 갔습니다. 그가 세구에 있는 큰 연못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냐고 묻자 누군가가 라마의 나엿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사무엘과 다윗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엿이라는 곳을 누가 데려갔죠? 사무엘이 데려간 아마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사무엘이 데려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철저하게 이 예언자들 무리가 있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어때요? 통제받는 곳이에요. 또 수도원이나 예? 기도원 같은 데 쉽게 말하면. 기도원이나 수도원 같이 그 속에 예? 어떤 예언자들 무리예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경건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사무엘이 있는 곳이에요. 예언자 중에 예언자. 그곳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왕의 권력이나 왕의 그 힘이 그 사무엘에 있는 그 지역에는 뭐예요?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열 가지 재앙이 나올 때 처음에는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노예니까 그 재앙을 같이 만나요. 근데 이제 뒤로 재앙이 갈수록 이제 그 재앙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임하지가 않아요. 애굽 사람들한테만 재앙이 임해. 그러니까 그게 또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으로부터 뭐 해준 거죠? 철저하게 보호를 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사무엘이 있는 그 지역은 그 나욧이라는 곳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또 보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방어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중동에서 막 미사일을 쏘면 어때요? 그 다 뭐 다 막아준다 그러잖아요. 싹 보호가 되잖아요. 사무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사무엘을 다윗 여러분 지금 왕 입장에서는요, 사울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간 것만으로도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다윗만 죽이겠습니까? 사무엘도 같이 죽이겠습니까? 사무엘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뭐 다윗만 다윗을 보호하려면 다윗을 죽이려면 보호하는 사무엘까지 같이 다 싹 다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있는 그곳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가 되어 있다. 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여러분을 잡으려 할 때 그냥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이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이 사무엘이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뭐해? 막 같이 예언을 해. 막 같이 방언을 해. 같이 막 예? 동성기도해. 막 주여 주여 막. 자기들이 온 목적을 뭐해? 잃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사울이 예? 자신이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왕인데 혼자 오겠어요? 예? 혼자 올 수가 없죠. 군대를 이끌고 이끌고 왔겠죠. 군인들을 데리고 왔겠죠. 그래서 다 와서 다윗 잡으라고. 다윗 어딨냐고. 오늘 보면요. 그가 세구에 있는 연못에 이르러 물어봐요. 사무엘과 다윗이 어딨냐. 다윗만 찾는 게 아니야. 누구까지? 사무엘까지. 여러분 죄인을 숨겨주면 숨겨준 사람도 뭐예요? 공범이 되죠. 사무엘 어딨냐. 다윗 어딨냐. 잡히기만 이 두 사람을 뭐해라? 잡아와라.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사울은 라마의 나요스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되. 그는 나요스인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직접 사울이 잡으러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곳이에요? 완전히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누가 가도 뭐예요? 어?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한다 이게 어떤 거죠? 예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서 뭐예요? 막 역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언을 하니까 막 말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막 기도할 수도 있고 그 예언 속에는 막 회개가 나올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다윗과 사무엘을 잡으려고 한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버려요. 안 돼버려요. 잡으려고 왔다가 자기들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걸으면서도 예언을 해요. 이게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서요? 걸어가면서 예언해요. 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요시라는 곳이 하나님의 영으로 아주 충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 한다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만약에 적들이 막 계속 잡으러 온다 그러면 뭐 다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도 안 가요. 이곳에 있기만 해도 뭐 다 예언해버려요. 거기다가 이제 우스운 꼴을 보게 됩니다. 24절 시작. 사울은 옷을 벗어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뭐예요? 예언을 해요. 그러고는 그날 온종일 뭐예요?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겉옷을 벗었다.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이 겉옷이 뭐예요? 왕의 권력의 상징이에요. 우리도 예? 그 무슨 사극 보면은 예? 그 전하, 그리고 전하는 늘 빨간 옷에다가 뭘 입고 있잖아요. 왕 옷이 다르잖아요. 주상 전하, 그러잖아요. 옷이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 옷을 아무나 못 입잖아요. 옷을 집어 던졌다, 이건 뭐 왕이 상징하는 그 권력의 모든 것까지도 어때요? 다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면은 늘 그 왕의 옷을 어때야 돼요?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옷마저 뭐 한 거예요? 던져버렸다는 거지. 사울이 다윗 잡으러 왔는데 다윗을 잡으러 온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왕인 것조차도 뭐예요? 응? 다 지금 잊어버리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어떤 술 취한 사람처럼 그 노아가 술에 취해서 그냥 벌거벗고 누웠다는 것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벗은 채로 이성이 상실된 통제할 수 없는 그냥 예언자의 무리에 들어와 버려가지고 애들 잡으러 부인 잡으러 교회 왔다가 막 그냥 막 누워가지고 막 그냥 막 중얼중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보고 놀래버리는 거야. 온종일 벗은 채로. 오히려 이것은요 조롱하는 말이죠. 수치스러운 말이죠.
자기가 지금 벗은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오히려 왕을 보면서 조롱하게 돼. 이 뒤에 무슨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다윗을 잡으러 직접 나왔는데 이것이 자기가 조롱당하는 이제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통제해버리고 막아주시고 결과적으로는 다윗과 사무엘을 어떻게 주시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죠.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확. 여러분 앞에까지는 그냥 다윗이 피했습니다. 다윗이 뭐 전쟁에 이겼습니다. 뭐 숨겨줬습니다. 이 어제까지는요 다윗을 돕는 자가 뭐 요나단이 도와주고 또 미갈이 도와주고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이제는 사무엘에게 갔을 때 사무엘도 다윗을 도와줬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뭐 해주시는 걸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앞에서 다른 거는 하나님이 직접 뭐 해주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해 주는 사무엘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이 적들의 생각조차도 그냥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 잡으러 교회 갔다가 자기도 같이 은혜 받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할렐루야 막.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어떤 애국 운동하는 그런 모임에서 스님이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웃겼는지 인사로 할렐루야 하고 또 나갈 때도 할렐루야. 야, 저 스님이 할렐루야 하면은 저 불교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처음 봤어요. 스님이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무슨 발언하는데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해가지고 막 뭐 얘기를 한 다음에 또 할렐루야 그래서 야 완전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적들이 공격을 하러 찾아와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아마 이런 일이 또 이후에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적들의 생각과 의도마저도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 동화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적들이 나를 공격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단들이 교회를 점령하러 왔을 때 오히려 그들이 은혜 받아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으러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큰 성령의 역사를 경험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기적으로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볼때 우리의 삶에도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게 역사하시는 그 손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받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소서. 주여 임하소서.